안녕하십니까. 정진주식TV 해결사 최교수입니다. 현재 시각 2022년 5월 4일 수요일 당 시작 전인 오전 8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해결사 최교수의 이슈체크, 글로벌 이슈와 전일 미국 시황 확인해 보고요. 그에 따른 국내 관심 섹터 및 제가 추천드리는 토픽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일 미국 시장은 특별한 이벤트 없이 다음날 있을 FOMC 금리 인상,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이 만연하면서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을 빅스텝인 0.5, 50bp로 인상할 것이냐,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0.75, 75bp를 인상할 것이냐.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0.5를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. 어쨌든 이 금리 인상 부분 가장 큰 이벤트죠.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부분이 지나야 시장의 방향은 좀 나올 것 같다, 이제 그런 판단이 듭니다. 다우는 0.2% 상승해서 33,128.79포인트, 나스닥도 0.22% 상승해서 12,563.76포인트,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1,267.50, 소폭 상승했네요. 코로나 전국 때 1,296원이 최고 정점이었다는 거, 여기는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1,200원대까지만 내려와도 국내 수급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원유는 102.41달러, 소폭 조정 나왔습니다. 변동성 지수 30 아래로 내려왔네요. 29.25포인트.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전일 국내 관심 섹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강세 테마가 농업비료 쪽. 계속 지금 시장에서 잘 가는 섹터 중에 하나죠. TYM 대동기업 상한가 진입했고, 조비 태양물산 잘 움직이고 있고요. 건설기계 쪽이 또 새롭게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현대 에버다임, 대동금속, 해인 수산중공업,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관련주들, 차기 정권과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한때 큰 인기였죠. 우진, 우리기술, 대창솔루션 흐름이 괜찮았고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. 로봇 AI, 튜링 로봇이 아무래도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한국과 행진을 하고 있고요. 그에 따라 줌인터넷, TPC, 유진 로봇, 이런 로봇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금일 관심 섹터, 제가 보기에는 이 건설기계 쪽 시세가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국가 재건을 하게 되면 결국엔 한국 쪽에다가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,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쪽 건설기계 쪽 시세가 상당히 지금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차트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상당한 시세가 날 수도 있다,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.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토픽 종목, 그 전에 리뷰 종목 세 종목 정도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LIG 넥스원 4월 20날 76,900원에 진입했고요. 현재 전일 종가 86,800원, 11% 정도 수익 중입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월 28일 52,700원에 진입했고요. 현재 56,000원, 6% 정도 수익 중입니다. 진성 TEC 5월 2일날 11,750원 진입했고요. 현재 12,800원, 9% 정도 수익 중입니다.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. 수익 극대화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금일 시점으로 진입해 볼 만한, 금일 시가로 진입하는 신규 종목 두 종목, 수산중공업, 디와이퍼, 둘다 건설 기계 종목입니다. 제가 관심 섹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섹터가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, 이렇게 판단이 돼요. 한 섹터에서 두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. 수산중공업은 건설 및 채광 중장비, 그리고 특수 차량을 생산하는 회사고요. 디와이퍼는 유압 실린더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.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수산중공업 일봉 차트입니다. 여기 이제 파란 박스권,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어제 올라왔습니다.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자리고요. 4,000원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5,000원까지도 충분히 흐름 나올 수도 있다. 그리고 좀 섣부른 예견일 수도 있는데, 만약에 5,000원도 만약에 가볍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전고점인 7,00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,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단기적으로는 5,000원대까지 움직일 수 있다,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. 그다음 두 번째 추천드리는 DY파워, 마찬가지로 DY파워도 일봉 차트인데 이 박스권을 지금 어제부로 강하게 돌파했습니다.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했고요. 16,000원대 지금 올라와 있는데 17,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고요. 그 다음 목표로 19,00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겠다,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. 오늘 제가 관심 섹터로 가지고 온건 건설 기계고요. 그에 맞추어서 오늘 시가로 진입해 볼 만한 종목, 건설 기계 쪽으로 해서 수산 중공업, 디와이퍼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.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